오늘부터 4주간 서울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의 건축과 도시, 골목과 길에 대해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볼 정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상가 아파트, 1970년대 상가 아파트 3총사 중에 막내라고 할수 있죠. 1970년에 지어진 상가 아파트고요. 현재 우리 저기 서대문 50플러스센터가 입주해 있는 유진상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긴 건물입니다. 거의 한 200m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당시에 지어졌던 상가 아파트들이 다 규모가 뭐 세운 상가도 그렇고 나온 상가도 그렇고 규모가 엄청나게 큰 상가 아파트들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주변의 도시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아파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5층 건물이고요. 아래쪽 1층은 지금은 주로 청과물 시장에 위치해 있고, 2, 3, 4, 5층이 지금 아파트가 위치해 있죠. 뒤쪽 그 홍제천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진맨션도 그 홍제천이라는 하천 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지분이 없어요. 실제로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도 대지 면적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천을 복구해서 지어진 건물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천을 덮었고요. 그리고 그 덮은 하천 위에다가 부족한 주거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짓게 되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하천 위에 지어진 상가 아파트들이 다 철거가 되고 없지만 유진상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죠. 99년도 기사에 보시면요, 하천 복개부지 상가 아파트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유진상가 등 3개 하천 11개동 해서 2003년까지 원상태 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유진상가는 철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물론 다른 상가 아파트들은 다 철거가 돼요. 보시면요, 철거되는 상가 아파트는 종로구 홍제천 신영상가 1개동, 성북구 정릉천 풍교상가 1개동, 성북구 성북천 삼선 아파트 2개동, 나머지는 다 철거가 돼요. 유진상가 아파트는 결국 철거를 하지 않는데요. 보시면은 홍제천 유진상가는 최근 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가능해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멀쩡한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어진 지 3, 40년이 되면은 되게 그 건물이 낡아서 뭐 재난안전등급, D등급 이런 식으로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철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어졌을 때부터 아주 튼튼한 건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멀쩡한 건물, 그러니까 홍제천 유진상가는 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는다라는 신문 기사가 뜨죠. 유진상가 아파트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 보시면은 이게 이제 93년도 8월 28일자 신문 기사인데요. 도심 곳곳에 군사시설물 해서 예, 유진상가 시가전 가상 엄호용으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진상가 아파트는 전쟁을 대비해서 지어졌던 예, 건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지었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벽에 못 하나 박기가 힘들어서 집을 수리하러 오셨던 분들이 추가 요금을 이렇게 요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당시 이제 신문 기사에 보시면요, 튼튼한 유진상가에서 유진상가 아파트 건물은 문상 구파발 독립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서북쪽 길목을 지키기 위한 최후 거점으로 적과 교전할 때 은폐 엄원물로 사용하기 위해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A동, B동이 똑같은 형태로 쌍둥이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B동은 이제 위쪽 두개 축이 날아가고 그 아파트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93년도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아주 멀쩡하게 아파트로 사용 중이었었죠. 유진 맨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당시에 맨션이라는 이름은 되게 고급 아파트에만 붙는 이름이었어요. 실제로 유진 맨션의 아파트 평형대는 30 작은 게 33평형, 큰 거는 68평형대로 되게 큰 평수의 건물이었었고, 실제로 처음에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평당 10만 원이 넘어서 당시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보다 3배 이상 비쌌다고 해요. 아주 고급 아파트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연예인들도 살고 되게 고위 공무원들이라든지 군 장성들이 많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하죠. 유진상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인왕시장이 있고 이쪽에 이제 유진상가가 들어가죠. 유진상가는
세금정로와 통일로가 열십자로 교차하는 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이 세금정로는 청와대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었었고요. 마찬가지로 통일로 같은 경우에도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었었기 때문에 서울 서북부 지역에 되게 중요한 군사적인 위치였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사용 건물, 이게 바로 유진상가다. 유진상가 1층에 보시면 이런 필로티가 있어요. 필로티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둥으로만,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공간을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이 필로티 공간이 유사시에는 전차가 들어가는 전차 진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 필로티 기둥을 폭파시켜서 건물을 폭파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유진상가가 세금정로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차단한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을 때는 쌍둥이처럼 두 개의 똑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A동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B동은 없어졌어요. B동은 위쪽으로 내부순환로가 지나가면서 잘려버렸죠. 잘려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고요. 91년도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은 주민들 아파트 옥상 고가도 통과해서 주민들 접종 보상하라 뭐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 북부 여기에 이제 사진을 좀 크게 보시면은 북부 간선도로가 아파트 옥상 위로 통과하게 돼 철거 여부 및 보상 방법을 놓고 집단 민원이 발생한 홍문종 유진 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몇 년간 시간을 끌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진상가 아파트는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대지에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 대지 땅값을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값으로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91년도만 해도 지어진 지 거의 한 20년 넘은 상태이잖아요. 건물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보상 이렇게 해서 건물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새로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년간 보상 문제로 시간을 많이 끌게 되죠. 결국은 보상을 하고 B동에 있는 주민들은 다 이주를 하게 돼요. 네, 이주를 하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 94년도 9월 9일 신문이에요. 예. 이미 이제 키 작아진 유진상가라고 해서 위쪽에 철거 공사가 끝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하고 이쪽은 높이가 달라졌죠. 두부머 잘리듯 잘려나간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아파트 B동. 그래서 잘린 곳으로 북부간선 도시고속화도로가 고가차도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북부간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고요. 지금은 내부순환로죠. 마지막으로 유진상가의 항공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진상가가 뭐가 됐는지 변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93년도 항공사진인데요. 여전히 두 개의 건물이 옥상이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홍제고가가 지나고 아직 위쪽으로 내부순환이 지나가기 전 사진이고요. 94년도 사진이에요. 이제 위쪽이 두 개층이 철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96년도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내부순환로가 공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유진상가 현재의 이제 모습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제 주민들 아파트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는 않고요. 사무실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여기에 서대문 공유 캠퍼스가 들어와 있고 서대문 50플러스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진상가 서대문센터에서 제가 펜드로잉 수업을 진행할 때 이 홍제천에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림 그리기 환경도 좋고 유진상가의 모습, 홍제천 위의 유진상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게 짧은 시간, 50분 동안에 세 개의 상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어졌고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